네, 새누리당 정말 큰일 났죠. 제발 용서해달라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반성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지도부들이 오늘 어떤 반성을 했는지 용서, 겸손, 간절, 죄송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여러 가지 잘못이 많습니다. 다 법을 잡아줍니다. 지금 신고하게 저도 가정을 질문했거든요. 불려도 왔으니까 화성 가는 게 버려라. 더 돈을 좀 집어주라고. 현재는 선택입니다.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선거는 선택입니다.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동혁 차장. 네. 자, 오늘 김무성 대표 주로 서울 지역을 분단위로 쪼개 다닌 것 같은데 다양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었던 이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북부 지역까지 서북 전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강남권을 뺀 이 서쪽과 북쪽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동안 취약지구라고 꼽혀왔던 북쪽 지역의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가요. 오늘 이제 화곡역을 찾았을 때 최근에 이제 반성 모두가 있지만 대구에서 무릎을 꿇은 반면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고개를 깊게 숙여 반성을 했는데 그 장면 보시면서 김무성 대표 지금 과연 어떤 심정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화곡역이죠? 예, 맞습니다. 화곡역에서 보인 모습인데요. 이 평소에 선거 이전에 김무성 대표의 모습을 보면 약간 거만하다 싶을 정도로 허리하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걸어다니는 폼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때는 무릎을 꿇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대중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자, 박성부 국장, 어제는요, 이제 대구에서 의원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자, 요즘 이제 새누리당의 긴박도, 걱정, 반성하겠다는데 그걸 좀 어떻게 읽으십니까? 결국 지금 정당 지지율이 네. 지금 막판 공개가 조사 실시가 가능했던 어제까지 보면 급격하게 이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제 수도권하고 영남권 이런 그 지금 어떤 많은 그 열전을 보이고 있는 접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한 위기의식 결국 이것이 공천 갈등 결국 계파 갈등으로 인한 어떤 국민의 민심 이반 이 결과로 비롯됐다는 위기의식에서 결국 선거를 앞두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그 제스처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과연 저 진정성이 얼마나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래프를 저희가 있는데 정현욱 부본부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한 달도 아니죠. 몇 주 전인가요? 하나, 둘, 셋. 3주 전만 해도요. 야당 합쳐도 새누리당이 좀 못 미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년 내 최저치까지 왔거든요. 네. 자, 위기의식. 과연 저렇게 저 정도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잘못했어 그러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하는데 좀 더 강론으로 어떻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의 총론성 사과 좀 먹힐 거로 보십니까? 아마 김승연 앵커가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뿔난 민심을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가장 급격한 정당 지지율 변화를 보이는 확실히 새누리당의 지지율 그래프 같습니다. 지금 벌써 아예 40%대가 지금 30% 초반대로 무너졌다는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최근에 서울에서 네. 뛰고 있는 여당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네. 주로 다니는 경로당이나 네. 이런 주로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을 네. 상대로 주로 아마 여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네. 투표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무너지고 빠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 네. 아마 그 부분 최근에 심야 긴급회의를 자주 열었는데 결국 네. 그 뿔난 민심, 특히 여당 지지층을 어떻게 되돌려놓느냐 가장 그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34.4%가요.
새누리당의 지난 1년 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제 선거 6일 남았는데 1년의 최저치를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 가운데 이번 선거만큼 저희 종합편성 케이블 TV를 통해서 공천 과정이 낱낱이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새누리당의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마포갑도 비상입니다. 자, 안대희 최고위원을 이제 영입해서 출마를 시켰지만 이동영 차장. 네.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노웅래 후보, 안대 후보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네. 후보들의 지지율도 정체를 빚으면서 노웅래 후보의 지지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어서 네. 이 지역에 여권 수뇌부가 총총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네. 과연 안대희 후보가 뒤집을 수 있느냐 지역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대희야 바꿔라 하는 저 배경 글씨가 보이듯이 뭔가 안대희 전 검사, 국민검사였던 그가 국회로 들어가 뭔가 변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유력 인사들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자 조윤선 전 장관, 정무수석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그동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네. 본인의 이제 서초 지역구 경선이 네. 사실상 좀 석패를 했죠. 네. 그 과정에서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용산으로 차출한다는 얘기까지 나돌았을 때 네. 일체 모든 걸 거부하면 사실상 잠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마포갑 지원 유세에 공식적으로 얼굴을 보인 것도 네. 그만큼 마포갑이 갖는 약간 그 지역구 선거 의미가 좀 크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고 네. 안대희 최고위원을 사실상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좀 당 차원의 여권 전체 고민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위기의식 지금 이제 서초갑 경선 과정에 조윤선 당시 후보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건 전국적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긴급 투입해서 여권자 여러분에게 사과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포 불이 많이 떨어졌죠. 큰 차이로 벌어진 곳인데 거기 가기 전에 오늘도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여의도에서 가셨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그 한번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평생 저희 새누리당을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새누리당이 일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수도권과 대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심장 대구에서 도와주십시오. 새누리당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빔밥 식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이 이제 그 비빔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빔밥을 한입 크게 먹는데요. 비빔밥이 잘 섞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화합이라든지 융화 이런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뉴까지 선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당이 국민과도 섞이겠다,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시에 또 노래 하나 공개했습니다. 반다송이라고 하거든요. 반성과 다짐의 노래 반다송인데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차려 네, 이게 어젯밤에 촬영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바도 이렇게 하면 잘린다라고 청년들이 지적을 하면 네. 이 최고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정신 차리겠다, 안 싸울게요, 일할게요 이렇게 화답하는 내용의 노래를 그렇게 화면과 함께 담아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국민은 갑이요, 국회는 을이다. 저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저렇게 말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친박이라는 개파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빔밥 먹는 연출만 해갖고는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 있게 다가설 수 있을지는 좀 의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반다송, 반성하고 다짐합니다 하는 노래인데요. 박성호 국장, 저게 네. 어제 저녁에 급히 촬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긴급히 촬영됐고 오늘 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어떤 반성과 이 다짐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저런 국민들은 근데 뭘 반성한다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알 수 있겠는가? 어제 우리가 대구에서 11명의 후보들이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네. 잘못했다라고 할 때 네. 어떤 습관성, 상습성 네. 사과, 네. 선거용 사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성문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계파 공천하려고 무리하게 원칙이 안 맞는 상향식 공천한다 해놓고 결국은 상향식 공천을 멋대로 그 지키지 못한 채 어떤 그 계파 갈등을 하다가 국민들에게 민심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 이거 못했습니다. 네. 이런 통렬한 자기의 반성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면 네. 최소한 무슨 뭐 저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대표급에 있는 또는 원내대표가 전 공천 반납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상응하는 책임 없이 지금 무슨 유치원 학예회도 아니고 네. 모아놓고 저렇게 그 어떤 합창을 한다 해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진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네. 그때 세월호 참사 이것을 반성한다면서 네. 1인 시위하고 광화문 와가지고 이번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근처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요새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몽준 의원 남경필 당현 경기지사 보이는데 2년 전 지방선거 때 세월호 전국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반성한다면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었죠. 네, 그때 저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도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작한 아직 초입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권이 어떤 국민에게 뭔가 일을 하도록 한번 기회는 줘보자 네. 이런 논리로 사실은 일정 부분 그 많은 접전지에서 네. 사실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사실 표가 네. 일정 부분 그래도 경기 인천 특히 이렇게 붙었던 게 사실이지만 네. 지금은 그때와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진석, 정몽준, 남경필, 원희룡 등 당시 굵직한 후보들 그리고 지도부가 국민들 앞에 서울역에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이번엔 12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자, 2004년 천막 당사 때죠. 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좌절된 후에 탄핵 역풍하고 또 차떼기, 그 네. 2002년 대선에서의 차떼기라는 그 어떤 부패 정당, 차떼기 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스스로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해서 박근혜 대표가 네. 사실은 앞장서서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떼어들고 네. 그 중소기업회 자리에 있는 네. 그 임시 천막 당사로 옮겨가서 네. 어떤 그 스스로가 국민에게 정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서 기사회생을 해서 네. 막 100석도 안 될 거라는 의석을 121석으로 건졌던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 자, 저 여러분 네네. 당시 저 천막 당사 기억하시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그 절박함 요즘 다 느껴지는 걸로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지금 어쩌면 선거 기간 중에 하는 모든 정당 행위 자체는 어쩌면 선거 전략과 직결된다고 보이는데 당시 2004년도 천막 당사의 저는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상당히 국민들이 바랬던 그때 차떼기 문제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공세적이었던 대응이 아니었느냐. 네. 상당히 천막 당사 당시에 바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한나라 당사를 그대로 선거 기간 중에 쓰자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네. 당시 박근혜 대표가 전격적으로 당사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로 네. 당사를 옮겨버렸고 몇 가지 그 대응책이 상당히 성재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유권자들이 그때 당시 후보들은 후보 명함을 돌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명함 자체를 찢어버리거나 유권자들이 직접 명함을 찢어버리는 등 아주 그때 탄핵 역풍이라는 게 상상을 못할 정도 위기였고 네. 그 당시 120석이 넘는 당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기적적이었는데 네. 그때 대응 자체가 좀 공격적이어서 좀 주요했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 박근혜 대표가 전격적으로 당사 나오고 천막 당사로 옮기는 그 겸손한 선택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일부 되찾았었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유세 장면 보셨듯이 자, 가끔 미소는 띌 수 있었지만 과거처럼 지난 일주일 사이 있었던 것처럼 그 김무성 대표의 농담이나 아주 코믹한 접근 이런 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전주를 방문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얘기가 좀 두고두고 뒷말을 좀 낳고 있죠. 전주 방문했을 때 전북 유권자를 향해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국회의원 몽땅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만들어놓고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이번 총선에서 야당 의원 다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활도 없습니까?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마 좀 답답해서 했던 이야기 같고요. 특히 이제 지역 유세를 하면은 자기 당 소속의 당원들,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결국 새누리당 결단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대구, TK의 민심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대구의 민심과 관련된 얘기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